제가 강주교회 와본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예, 강주교회 그동안 좋은 소식들을 또 건강한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소문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서 지팡이가 되어서 더욱더 좋은 신자 건강한 신자,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참 은혜로웠어요. 은혜의 강가로 영원한 생수로 우리 모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긴장을 좀 푸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의 초대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교환이 있어요. 한번 교환을 한번 펼쳐보세요. 교환을 거기 오늘 1부, 2부, 3부 설교가 다 달라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이렇게 같이 적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팡이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지요. 잘한 일에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고 또 잘못한 일에는 자책과 후회가 주어지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뭔가? 한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연세들이 어느 정도 되네. 여러분 인생에서 잘한 일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은 뭔가? 어떤 게 잘한 게 있어요? 저도 인생을 벌써 7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서 잘한 일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는 안 되고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곱 가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제 아내하고 결혼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네.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50년 가까이 산 것, 전 그거 잘한 일이다. 두 번째는 무일푼으로 독일 유학 간 거. 제가 독일 갈때 비행기표 사고 나니까 30만 원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10년 동안 살다 왔으니까 잘했죠. 그래서 독일 유학 간게 오늘 제 인생에 오늘의 제가 될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적기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기에 독일에서 만하임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1990년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 그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돌아와서 서초교회를 개척한 것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한국교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된것참 잘한 일이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초교회를 부흥케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사명 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세우는데 너가 헌신해 하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패스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목회 연구소를 세워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초격파적으로 이 1200여 교회를 섬긴 것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되죠?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1200여 교회를 지금까지 섬긴 것참 잘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저술 활동을 해서 책을 지금까지 한 30여 권 최근에 낸 책이 로마서 36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저술 활동한 것참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이 좀 놀라 주셔야 되는데 아니 책을 30여 권 썼다니까 글쎄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가 조기 은퇴하고 65세 은퇴하고 한성공동체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부터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곱 가지 잘한 것이 한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결단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귀한 일을 할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제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한번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절로절로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 믿은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절로 찬송이 나와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눈치가 없네요.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제 설교는 짧게 해요. 근데 진하게 해. 그러니까 부흥이 하듯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여기 제가 질문하겠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그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신앙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 김성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 김성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 김성년은, 그럼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성년은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나는 누굽니까? 나 김성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더 사랑스럽게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자꾸 불러야 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두 손 들여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하 아버지 아버지에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더 사랑스럽게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권세.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능력보다 더 큰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여러분 교환 보니까 거기 제가 빨간 글씨를 적어놨네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능력은 단순히 힘입니다. 여기 뱀과 전갈을 밟으면 이건 뭐예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받은 공적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한 시간에 200km 정도 달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우토반에 올라가면 자동차의 능력대로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토반에는 저도 독일 가면 자동차를 하나 빌리는데 한 180km 이렇게 달려요. 촤악! 독일 자동차는 좋아서 달리면 달릴수록 땅으로 딱 가라앉죠. 쫙 달려요. 막 달리면 이제 1차선 달리면 차들이 쫙쫙쫙쫙 피해줘요. 딱 달리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경찰관이 손을 딱 들면 어떻게 돼요? 끼익 하고 서야 돼. 그 경찰관 말도 안 해요. 손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차를 옆으로 빼야 돼. 그죠? 차를 옆으로 뺐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내려야 돼요. 자동차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경찰관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는 우리에게 죄를 주는 능력, 불안케 하는 능력, 병거를 주는 능력, 저주를 주는 능력, 죽음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거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거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 2절이 진짜 2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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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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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오를 때 컨디션이 목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길이 엘레이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금방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교환으로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홉 가지의 권세가 있네요. 아홉 가지의 복이 있네요. 이 아홉 가지의 복,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펜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이게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 첫 번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권세. 그건 뭐예요? 평안의 복이에요. 두 번째, 무엇도 매이지 않는 권세 뭐예요? 자유의 복이에요. 세 번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권세, 그건 뭐예요? 거룩의 복이에요. 네 번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권세, 그건 뭐예요? 충만의 복,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복이에요. 충만의 복. 다섯 번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권세, 그건 뭘까요? 강건의 복이에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죄악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죄악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복이죠. 강건의 복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권세. 그 뭐예요? 사명의 복이에요. 사명.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내 인생에 필생의 사명이 있어요.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 하다가 죽으면 이거 하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안 되어도 결국은 잘 되는 권세 뭐예요? 승리의 복이에요. 손대는 대로 되어지는 권세 승리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권세 못 가요.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아홉 번째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 못 가요. 영생의 복이야. 할렐루야.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자 저를 보세요.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평안의 복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권세 평안의 복. 무엇도 매이지 않는 권세 여러분들이 외치면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권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권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권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권세 안 되어도 결국은 잘 되는 권세 기도하는 대로 되는 권세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 할렐루야 야, 예수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복 놀랍지요? 이거 아홉 가지 다 하려면요 여러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홉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뽑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이죠 평안의 복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의 평안이 아니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은 폭풍우 한란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 평안이야 할렐루야 원수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그 복은 뭐냐면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복. 아멘. 폭풍 속에서도 잠자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비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평안,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뭐예요? 잠잘 자는 거예요. 잠잘 자는 거. 나는 그런 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빨리 잠드나. 나는 머리만 대면 자. 오면서도 지금 서울 지금 삼각지에 살아요. 한 시간쯤 왔어요. 근데 오면서도 앞에서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뒤에 머리 대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잠잤어. 할렐루야. 머리만 담은 자는 거야. 머리만 담은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평안, 이 평안. 우리 성가대원들 이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머리만 닦기만 하면 잠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 아홉 가지 중에 일곱 번째 할 거예요. 안 되어도 결국은 잘 되는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승리의 복이에요. 아무리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불가능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 전문가예요.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없으세요. 너무 어렵다가 없으세요. 너무 늦었다가 없어요. 그분이 손대면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분이 손대면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요. 저는요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공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병드니까 공부 못하게 되죠. 그런데도 눈이 높아가지고요. 저는 젊은 날 이대생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녀는 나를 대단히 좋아했지만요. 그녀 부모님이 너무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생이라고 반대를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게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게 너무 잘 됐어요. 오늘의 내 아내 임진순을 만났어. 그때 실패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실패한 게 너무 잘 된 거야.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요. 저는 중앙선결교회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1년 10개월 만에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아무 대책 없이요. 독일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그만 1년 10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니까요. 서울에 집은 저렇게 많은데 내가 거할 집은 없어요. 서울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가서 사역할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사역할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 된 일이 더 잘 된 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초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서초교회 서초동에 성결교회 이름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 할렐루야. 안 된 일이 더 잘 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청년 시절부터 40 후반까지 병도 많고요. 몸도 약했어요. 저는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알았어요. 폐괴력도 알았고요. 척추 수술을 전에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30cm 이상의 그런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병든 것이 저에게 더 잘 되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어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병든 몸이 다 고침받았어요.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병들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70이 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젊은 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 할렐루야. 저는 성인병도 없어요. 성인병도 없어요. 제가 먹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밖에 없어요. 지금은 오늘도 1부, 2부, 3부 설교하잖아요. 전 5시에 오늘 한성공동체 가서 설교해요. 서로 다른 설교 오늘 4번 해요. 그래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셨어. 안 된 일이 더 잘 된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된 일이 더 잘 된 일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더 복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었죠? 예수 믿음의 복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교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권세, 그럼 뭐라고요? 평안의 복. 외쳐야 오는 거예요. 외쳐. 믿음으로 외쳐야 되자.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는 권세, 무엇도 매이지 않는 권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권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권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권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권세, 안 되어도 결국은 잘 되는 권세, 기도하는 대로 되는 권세,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 이걸 한마디로 무슨 복이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것을 거기다 적으세요. 임마누엘, 구원의 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구원의 복이야. 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누리는 복은 세상 복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레드오션의 복이에요. 싸우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많은 허무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은 블루오션의 절대 빼앗기지 않은 하늘에 속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복, 영원한 복.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구원의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의 핵심이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 팔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팔복. 팔복에서 제일의 복은 뭐냐면 가난한 복이에요. 가난한 마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뭐가 갖추어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러면 목사님,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돈 없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란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는 마음이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신앙의 제1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1원리.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함. 거기 교환 보니까 거기 여러분 쓰세요. 기독교의 모든 복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의 모든 복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고백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님. 십자가 앞에 쓸 때, 십자가 앞에 쓸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를 오래 하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자기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장로를 오래 하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느님 나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기도를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드리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기도야.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기도는 뭘까? 네? 세상에서 첫 번째로 좋은 기도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거기는 하늘과 땅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 거기 들어있어요. 첫 번째 좋은 기도는 주기도예요. 그럼 두 번째로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기도냐면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한번 따라합시다. 끼리에 엘레이손. 여기 끼리에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레이손이란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알 거예요.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잖아요. 끼리에 엘레. 성경에 한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외친 기도가 뭐예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리엘레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합니다.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기리엘레이손 여러분들이 앞부분 합니다. 시작. 기리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한번 더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속상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아멘. 화나면 어떻게 기도해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살다 보면 우울한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남자들만요, 어느 날에 잠깐만 음란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남자들만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우리 여자들만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바가지 긁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우리 성가대원들만 불평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막 화가 확 터져서 막 한바탕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운전하다가 차가 확 끼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저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하루에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과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같이 읽습니다. 2000년 시작.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승된 두 번째로 좋은 기도이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가난한 마음의 기도이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구하는 기도이다. 모든 죄와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이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시작.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루에요 300번도 하나요. 저는 어떨 때는 하루에 제가 300번도 해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아멘. 제가 은퇴를 앞두고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면 제가 다 기획해서 제가 다 준비해서 한 은퇴인데도 이상하게 은퇴날이 다가오면 올수록요 속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이상하더라고요. 속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은 굉장히 예민했나 봐요. 저와 같이 일한 우리 비서진 한 비서가 저한테 오더니 그 비서는 저랑 한 십몇 년 같이 있었어요. 제 귀에다 대고 제가 그날 막 아마 조금 신경질적이었나 봐요. 내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빨리 기리엘레이손 하세요. 그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기리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가 나를 살렸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리엘레이손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지팡이가 되죠 이 말씀이. 아멘. 죽는 날까지 가난한 마음 기리엘레이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시작.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속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우울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델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불평불만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델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